폴리렌즈를 탐색하는 방법. 포털에 로그인하면 폴리렌즈 계정 회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벤토리, 작업 및 인사이트는 전 세계 폴리 장치 및 엔드포인트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벤토리를 선택하면 등록된 장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장치 이름을 선택합니다. 장치 인벤토리 페이지로 돌아가서 지도 아이콘을 선택하면 계정의 모든 장치를 위치별로 볼 수 있고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작업 페이지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사이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장치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되거나 이벤트가 트리거되면 여기에서 정보를 필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 사이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효율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알아야 할 트렌드를 알려줍니다. 그룹별로 필터링하고 결과를 찾기 위한 인사이트를 입력합니다. 인사이트 보고서는 계정에 있는 장치에서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대시보드는 폴리플러스 또는 폴리플러스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된 폴리 프리미엄 스타 아이콘 기능입니다. 회의 행동 및 회의실 사용률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긴 대화형 대시보드를 활용하세요. 화면 상단의 관리 메뉴에서 인벤토리 및 작업 등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메뉴에서 장치 지원으로 이동하여 hp.com 지원 및 렌즈 도움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 도움말은 새 창에서 폴리렌즈 도움말 문서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메뉴에서는 기본 관리 작업, 고급 도구 및 통합 기능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능에는 렌즈 개선 사항, 기능 및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는 폴리렌즈 업데이트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모든 페이지에 피드백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피드백을 선택한 다음 관련 피드백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제안을 하거나 버그를 신고하거나 PDMS2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해당 피드백을 선택합니다. HP지원 유튜브 채널에서 더 유용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